Double kill. Headshot. Double kill.아, 아군이 갑시다. 저는 이번 월드컵 경기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했다. 경기력 자체는 진짜 우리 잘했어요. 너무 좋았어. 완전 파괴하십시오. 오나가 없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발소리 들었지 말입니다. 제가 들었지 말입니다. 뭐 어디 갔어? 어? 아, 중으로 넘어갔나? 뭐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나 분명히 발소리 들었는데. 뭐야? 귀신이야? 누구? 아, 네 형님, 그 아프리카 그 쪽지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써드릴게요. 둘다봐 이별 번용 둘다봐. 아, 양만형님, 아,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쪽지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아이디 야무지게 쓸게요. 웰컴 투 마 heartbeat. 왜 안 나오냐? 하나 더 반. 중적배가 반이구만. 적배까지. 아, 저 반인데 저 사람. 근육반, 근육반. 빼고 빠르다. 다른 사람 반이었나? 권흉이 아니라 권홍이구나.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드드드. 아, 들었어. 오케이, 오케이. 레비 형님 어서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자, 쪽지로 보내주세요. 예, 토요일에 써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원래 근데 가입비 받고 왔는데. 아, 아, 가입비. 농담 농담. 아, 괜찮아요. 저 어차피 요새 제 아이디 안 써가지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꼬맹이 별표님 50개 감사합니다. 아, 뭐야, 잠깐만. 누나.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아아 저 아 아하 혹시 아 누나 애드블록 50개 땡큐. 아, 장난인데 진짜 보내줬네. 아, 땡큐.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잠깐만, 내 서브 모니터 방송을 안 켰네. 아이고, 애드블록 50개 감사합니다.
와, 피 따는 거 봐. 확실히 이게 폭탄이 데미지가 크다. 스플래시 데미지가. 눈 할까요? 어떤 거야? 나 채팅을 못 봤네. 나이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열을 일으키는 샷. 중적배 브리핑이 없었고 반개 올라간 사람이 있었으나 9시를 잡아주면서 9시에 있는 형이 심히 빡칠 수 있는 상황. 아군이 패배하였다. 아,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아시죠? 병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을 분열시켜라. 자, 어우, 셰프 형 와서 오시고 봤습니다. 2000년 때는 뭐 진짜 이게 우리나라에서 열리기도 했고. 멀어져 있는데. 아, 확실할 때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했던 플레이가 옛날에 클전 때는 이제 많이 먹혔죠. 그 당시에는 클랜이 많으니까 만약에 클전에서 어떤 상대를 만났어. 그 사람을 상대로 막 칼질도 하고 막 뭐 시체 춤추기도 하고 일부러 좀 싸움을 걸었죠. 이겨야 되니까. 진짜 완전 초창기 때 말하는 거, 초창기 때. 동접자 10만 명 될 때 거의. 그때는 뭐 그 사람 안 보면 그만이니까. 어릴 때는 굉장히 호전적으로 공격적으로 한 사람이 많았지. 근데 요새는 요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요새 그렇게 하면 잡혀갑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모든 유저들에게 블랙을 당하고 아이디를 새로 파야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연령대가 한층 성숙해졌잖아. 그때는 어릴 때고 저도 중학생 때고.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진짜. 기계 아까 나간 사람 있었는데. 가자, 오빤 갔다고. 여기 있어요, 오세요. 안 오시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인형님 하이. 오늘은 산 건 아니네요.
아. 아군이 승리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미션 때 잘해야지. 지금 잘하면 뭐 하냐고요? 아 그것도 맞긴 해. 아 맞는 말씀이신데. 아 저도 유튜브는 좀 저도 먹고 살아야죠 형님. 아 지금이야 계속 하는 거지. 우리 팀 저도 괜찮으니까. 빡빡이선 이렇게 계속 잘 못 가요. 뚝상 형님 안녕하세요. 아니 어제는 솔직히 제 탓이 아니었지. 밸런스가 안 맞는 걸 어떻게. 저는 킬 많이 했어요 그 상황에서. 솔직히 스코어만 됐으면 무조건 했지. 어 BKB. 솔직히 어제는 좀 스코어가 좀 안 맞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제 좀 빡세긴 했어. 근데 기분 좋은 일이죠. 제가 미션 못 하더라도 아직 우리 편이 잘해가지고 못한 거니까 그건 뭐. 그리고 괴물형도 끝나고 2만원 후원 또 위로원 또 싸져가지고 어제 충분히 아군이 예. 승리하였습니다. 좋았습니다. 완전 옛날처럼 막 말도 안 되게 발려가지고 미션 성공 못하는 것보다는 이기고 성공 못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분 좋아요. 조금 아쉽긴 해도. 아! 좀 늦게 쏠 거야. 기회 없나? 어딥니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스. 아 근데 그러게 미션 없을 때 바로 깨겠네. 그리고 지금 형 저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디스코드 안 하고 있죠. 순전히 샷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 바로 부담이 없는 상황. 이럴 때는 걔도록 그냥 막 가. 네? 그냥 가는 거예요. 야. 아, 이걸 가운데 박사가지인데. 와 커피 맛있다. 이거 캔커피니까 한 박스 사놓을까요? 요새 조지아 오리지널밖에 안 먹는데 쿠팡에 주문해놓을까 이거? 막 편의점에서 맨날 깨작깨작 한 네다섯 개씩 사기가 좀 그렇네. 근데 이거는 오리지널인데 왜 이렇게 좀 단맛이 느껴질까?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근데 동현이 인마 어디 갔노? 깨만 척 해갖고 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네? 이 사람 왜 핑 안 먹냐? 잡았으면은 대박 날 뻔했다.
동인이 얘 친구 집 바로 갔나? 오늘 뭐 새벽 배그 하자카던데. 셰프 형 오늘 주말이라 바쁘셨겠네 생각해보니까. 그 월드컵 어떤 여운을 가지고 요리에 임하셨나요? 월드컵의 기운을, 16강의 기운을 스테이크에 한번 넣으셨나요? 와, 비파이 형 까비. 이분 10,000원짜리 보소? 이 정도로 튀어나왔으면 뛰어댕길 때 안 날리나?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특공. 필승. 스페셜 포 더블 킬. 왓 업빙? 와, 근접해서 점프 뛰는 건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방금 거를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몸을 맞췄다? 핵입니다, 진짜. 수익이는 맞췄을 것 같은데, 지훈님이나?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 스나를 쏠 때 있죠. 마음가짐이 그냥 보이면 어디든 맞추자 이 심리인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몸에 잘 맞고 무조건 내가 이 사람의 명치 몸에 딱 한 가운데를 맞춰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보일 때 아 내가 이 사람을 맞추기만 하자 딱 그런 느낌으로 쏟아보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확도가 올라오고 나서 점점 이제 에임을 좀 더 정중앙에 좀 최대한 한 방에 죽을 수 있게끔 맞춰가는 것 같고. 왜냐면은 그쵸 지금 사람들 무빙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걸 모든 걸 다 정가운 한가운데를 맞출 수는 없겠더라고요. 최대한 딱 저 사람이 나왔을 때 어디든 맞추자는 마인드. 그게 좋은 것 같아. 나이스.